안녕하세요, 시마뜸입니다. 오늘은 와이드 스커트의 정석 편이고요. 스커트의 정석에 이어서 와이드 스커트를 조금 더 심화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와이드 스커트에서는 스커트보다 스탠스 자체가 조금 더 넓어진 형태로 스커트를 한다고 해서 와이드 스커트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다리는 스쿼트 할 때 편하게 약간 발이 오픈된 상태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최소 2배 또는 2.5배 유연성에 따라서 다리 너비를 정해주면 되는데요. 일단 스쿼트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린 자체를 와이드 스쿼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다양하게 하는데 제가 오늘 그 기준을 조금 더 편하게 잡아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은 똑같이 열어둔 상태에서 어깨 너비보다 더 넓게 벌릴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 무릎을 구부려서 내려가는 형태는 굉장히 많아요. 그냥 무릎을 먼저 시도해서 내려가게 할 수가 있고요. 엉덩이로 먼저 리드를 해서 앉을 수가 있고요. 단순히 무릎을 발끝 방향으로 오픈하는 형태로 앉았다 일어날 수 있어요. 저는 세 번째가 가장 좋은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랑 약간의 두 번째가 합쳐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먼저 발에 있어서 발에 어떤 분들은 아치가 무너져 있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발목 자체가 불안정하고 어떤 분들은 무릎이 불안정해요. 때문에 저는 스쿼트를 완전히 습득을 한 다음에 와이드 스쿼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발이, 이게 발이라고 하시면 볼 부위와 뒤꿈치 부위가 전체적으로 바닥에 지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치 있죠? 발의 이 아치 부분이 바닥 쪽으로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들리지 않게 힘을 쓰고 있어야 돼요. 한번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다리를 붙여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제가 두 다리를 붙였어요. 이 두 발끼리 서로 이렇게 붙이기만 해도요. 발 안쪽끼리 붙이기만 해도 안쪽 허벅지가 살짝 단단해지거든요. 한번 힘을 뺐다가 여기가 말랑말랑할 거예요. 이렇게 힘을 뺐을 때는 다리를 먼저 모아서 발등을 완전히 당기세요. 그 상태에서 이 발끼리 서로 붙이면 갑자기 허벅지 안쪽이 살짝 단단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일어나서 보여드릴게요. 두 다리를 붙이고 두 발끼리 서로 합쳐요. 그러면 안쪽 허벅지가 살짝 단단해질 거고요. 또 하나, 엄지 발가락으로 바닥을 더 꾹 누르세요. 그러면은 이 상부 허벅지 안쪽이 조금 더 단단해짐을 느낄 거예요. 엄지 발가락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 안쪽 아치부터 엄지 발가락까지가 계속해서 와이드 스쿼트 하는 동안 바닥에 붙어 있어야 되고 바닥을 미는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끼발가락이나 뒤꿈치로 힘을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엄지, 새끼발가락, 그리고 발볼, 그 다음에 뒤꿈치, 아치까지 전체적으로 발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상태에서 이 골반이 말려있는 분들이 있어요. 옆으로 보게 되면 골반이 그냥 이렇게 인사를 앞쪽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한번 양손으로 골반 뒤에랑 앞을 잡아서요. 엉덩이를 아래로 살짝 당겨주세요. 무조건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골반이 앞으로 전방 경사가 있는 분들은 이 골반 자체가 약간만 뒤쪽으로 돌아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상적인 정상 골반의 스탠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하게 이렇게 허리가 꺾여 있는 분들한테는 배를 잡고요. 엉덩이를 잡고요. 배를 약간 집어넣으면서 엉덩이를 아래로 약간만 내려줍니다. 그러면 아까보다 골반의 접힌 경사가 조금 더 펴질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생각해 주시고 또 하나 더 골반이 이렇게 무너져 있지도 않고 약간은 펴져 있는데 아랫배가 그냥 블룩하게 튀어나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 기초 필라테스 영상이라든지 아랫배 영상을 보시면 제가 아랫배의 느낌을 찾는 거를 조금 도와주게끔 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서 허벅지 안쪽 근육과 하체 근육으로 쓸 때 이 골반에서 접힘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려갈 때도 하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것도 인지를 하시면 기본 셋업이 끝난 거예요. 자, 일단 스쿼트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골반이나 무릎이나 발목 관절에 대한 이슈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부 근육이나 안정화 근육에 대해서 몸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기본 스쿼트에서 와이드 스쿼트로 넘어갈 수 있고요. 발이 바닥에서 정확하게 고정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제가 체크를 하면서 지금 5개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한 발로 바닥을 지지를 많이 했고요. 무릎을 염과 동시에 골반의 리드로 앉았다가 이 안쪽 허벅지 근육과 발의 느낌을 잃지 않으면서 일어났어요. 상체 각도는 하체와 발의 안정성이 잡혀준다면, 하복부를 어느 정도 사용할 줄 안다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제가 스쿼트를 정확하게 습득하신 분들만 와이드 스쿼트를 진행하라고 한 거고요. 자, 발이 고정이 돼 있으면 먼저 조금씩 진행을 해볼게요. 골반이 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골반이 말려있지 않게 이 손바닥으로 골반을 댔을 때 이 손가락 부위가 앞쪽으로 조금은 나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미 허벅지 안쪽과 골반이 스트레치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손이 옆으로 가게끔 다리를 열어주는 거예요. 요만큼만 해볼게요. 발이 바닥에 붙어 있고요. 무릎은 앞이 아니라 발가락 두 번째 방향으로, 자, 요게 아니라 일단 열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양손으로 허벅지를 옆으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같이 앉아요. 다시 일어나요. 다시 골반이 열려 있고요. 손을 옆으로 살짝 밀어내면서 허벅지가 옆을 향해서 스트레치를 해요. 다시 일어나요. 아, 저는 조금만 내려가도 발이 들려요 하시는 분들은 발이 고정된 상태까지만 1cm라도 내려가 보는 거예요. 이때 뒤꿈치랑 아치랑 엄지발가락은 바닥을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조금 더 전진을 해볼 건데요. 이번에 이 느낌을 알았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새끼손가락이랑 이 팔의 전체적인 날로 허벅지를 꽉 누르는데, 어깨에 말리면서 다리를 누르는 게 아니라 가슴을 연 상태에서 등의 힘을 이용해서 수직으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무릎을 열고 등의 힘을 이용해서 새끼손가락으로 허벅지를 누르고, 계속해서 무릎을 바깥쪽으로 허벅지 안쪽과 발가락 안쪽의 힘이 연결된 상태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가능한 범위까지. 다시 일어날 때는 무릎이 모이지 않고요. 계속 연 상태에서 스트레이트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끝! 자, 손은 굉장히 다양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먼저 가볍게 합장한 상태에서 앉았다가 일어날 수 있고요. 지니암으로도 앉았다가 일어날 수 있고요. 차려들 한 상태에서 앞쪽으로 손을 뻗어내는 느낌을 쓸 수도 있고요. 옆으로 팔을 들어올리면서 만세 스쿼트 하듯이 할 수도 있어요. 선택적으로 하면 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와이드 스쿼트 챌린지에서 진행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해보도록 하고요. 옆자세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골반의 깊이가 어느 정도로 내려가는지를 보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발을 연 상태에서 척추가 무너지지 않게 서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와요. 자, 그 상태에서 제가 무릎이 흔들리지 않고 그냥 일어날 거예요.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저만큼 내려가도 되고요. 자, 요쯤에서 좀 더 내려가려고 하는데 골반이 툭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가 끝이에요. 요까지만 내려오되 무릎을 좀 더 열면은 허벅지 안쪽에 스트레치를 더 가져올 수가 있고,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릎이 안쪽으로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오히려 무릎을 벌리면서. 자, 다시 내려갔다가 저는 여기서 골반이 말려요 하시는 분들은 이 골반이 앞으로 말리기 전까지만, 그리고 무릎을 벌리세요. 허벅지 안쪽 느껴지면 거기서 잠시 버텨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발의 힘과 무릎을 여는 힘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한 번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엉덩이를 좀 더 쓰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상체의 힘을 유지하는 선에서 엉덩이를 좀 더 딥하게 뒤로 앉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허벅지 안쪽도 더 딥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심화 또는 허벅지 안쪽과 엉덩이를 정말 잘 쓰는 경우에 해당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어느 정도만, 상체 각도는 스쿼트하는 각도라고 생각을 하고 골반이 예쁘게 빠질 수 있는 그 정도까지만 내려갔다가 이렇게 되지도 않고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편하게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실전편에서 제가 다시 좋은 운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